경기도 의왕시 백운커피. 회사 동료가 얼마 전 과감하게 지른 MV 아구스타 슈퍼벨로체에 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지만 주변에서 흔히 접하기 힘든 브랜드인 만큼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본인이 신원 노출을 원치 않아서 일단 얼굴은 가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로에서 보기 힘든 MV 아구스타 슈퍼벨로체 2021년형 맞죠? 아마 연식은 20년식인 것 같아요. 연식은 20년식. 차량을 인수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길들이기 진행 중인 이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이왕 백운호수 옆에 있는 백운커피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되게 엄청 널찍한 커피숍이고요. 도로 이면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조용하고 이렇게 리뷰 영상 찍기 좋은 곳 같아요. 바이크를 출고를 언제 하셨어요? 11월 초 출고를 하시기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발인이었던 시기가 작년이었나요? 바이크를 타기 시작한 게 이제 1년 막 지났죠. 2년째 된 거예요. 그렇죠. 연차로 이제 2년차 되고 만으로 1년 조금 넘어가시고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업무 시간에 일하다 말고 갑자기 반차를 내고 사라지셔서 학원 가서 면허증 취득하시고 그리고 취득하신 그날 바로 BMW R9 T 박스 오픈 하셨었나요? 그게 계약을 먼저 하고 면허가 필요해서 급하게 면허를 학원에서 사갖고 왔어요. 아 그렇죠. 예. 그때 여름 초여름이었나요? 네. 예. 그때도 되게 뭐랄까 바이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 과감한 행보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걸 계기로 저도 되게 오랜만에 진지하게 바이크를 다시 타고 싶어졌고 저 RS 카페 모델을 가져오게 된 일종의 좀 동기유발자이시기도 한데 자 그러고 나서 저랑 이런저런 바이크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어느 날 MV 아구스타 드랙스터라는 모델의 링크를 아마 카톡으로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아구스타라는 브랜드를 모르고 계셨고 근데 그 링크를 받아보시고 약간 시각적인 충격을 많이 받으셨죠? 네. 제가 원래 그 갖고 싶었던 바이크의 요소를 설명을 드렸더니 MV 아구스타가 그쪽에서는 짱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링크를 보내주셔서 정말 내 취향에 맞는데? 생각이 들면서 계속 지켜보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바이크의 주요 요건으로 생각하고 계셨던 게 어떤 것들이었죠? 원래는 네이키드 바이크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편한 자세나 이런 것보다는 원래부터 이렇게 레플리카에서 껍데기만 떼어놓은 약간 공격적인 자세 그런 네이키드 바이크를 되게 선호했었어요. 그 뭐 예전으로 치면 조금 카페레이서 풍의 이런 그리고 기계적인 조형미가 좀 뛰어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시고 그래서 처음에 선택하신 것도 R9T 그 드랙스터를 사시려나 생각은 했었어요. 언젠가 살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근데 슈퍼벨로체로 왔어. 슈퍼벨로체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원래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드랙스터나 브루탈레 같이 MV 아구스타의 네이키드 모델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많은 부분이 좀 그 스타일 면에서 겹치는 게 없지 않더라고요. R9T랑? 네, R9T랑 겹치는 게 엔진이나 이런 뭐 무게나 이런 특성은 많이 다르긴 한데 그래서 약간 스타일적인 부분에서 많이 겹치는 면이 있지 않아서 그러던 와중에 이제 MV 아구스타를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슈퍼벨로체라는 게 출시한 걸 처음 본 거예요. 영상이나 이런 거 봤는데 너무 이쁜데 나랑은 되게 안 맞겠다 싶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승을 하러 갔었는데 시승을 한번 해보고서 이 정도면 탈 수 있겠는데 커서 이제 덜컥 지르게 됐죠. 그 나랑은 안 맞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뭐였어요? 너무 이렇게 자세가 불편하다거나 이렇게 빨리 달리는 걸 좋아하는 성향은 아닌데 빨리 달려야만 하는 차인가? 그런 생각 때문이었고 막상 타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주행 퍼포먼스에 몰빵하기보다는 조금 스타일리시한 부분 이런 것에 신경을 쓴 바이크라서 이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11월 초에 출고하시고 오늘이 11월 19일인가요? 거의 한 20일 정도 됐는데 적산 몇 킬로 찍었어요 지금? 한
450km 정도. 450km. 네. 아직 길들이기 하려면 오일을 두 번 더 빼야 되는, 예, 새 오일 그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 450km를 타면서 가장 이 바이크의 특징인 부분을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바이크를 막 여러 가지를 많이 타보진 않아서, 예, 그 전에 탔던 게 이제 R90T였고, 예, 그거랑 비교해서 그냥 느낌을 많이 봤을 때는, 예, R90T는 확실히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다는 느낌이 크고, 이렇게 서 있을 때나 되게 불안하지 않고 되게 안정감이 좋은데, 얘는 서 있을 때는 살짝 무게중심 위에 있어서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제꿍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예,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예, 근데 막상 주행을 하면 그런 부분들 때문인지 되게 경쾌하기도 하고, 예, R90T에 비해 되게 가볍고, 예,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게 더 조금 더 내가 더 많은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무게중심이 살짝 높으면 뭐 코너워크나 이런 거 할 때 인풋 아웃풋에 관한 느낌이 몸으로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것 같고, 반면에 직진 안전성 부분에서는 조금 그래도 손해보는 측면이 있겠죠. 네. 아구스타 오너들 보니까 드랙스터 같은 경우에는 핸들 댐퍼를 좀 많이들 쓰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친구는 어때요? 저도 막 출고하기 전에 많이 찾아봤는데, 예, 고속에서 한 번씩은 꼭 털린다, 예,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예, 제가 아직 막 이렇게 빠르게 달리진 않아서 그런지 크게 그런 걸 느끼진 못했거든요. 근데 뭐 만약에 되게 막 완전 고속으로 달린다거나 그러면은, 예, 예, 그때 딜러의 얘기로도 고속 주행을 많이 하시면 댐퍼를 달면 좋고, 댐퍼를, 네, 그렇지 않으면 뭐 충분하다라고 해서 일단은 한번 타보고 결정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레드존이 RPM이 어느 정도죠? 정확히 제가 스펙을 아직까지 모르고 길들이기, 예, 하느라고 아직, 예, 6000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6000을 넘어본 적은 14000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14000 레드존이면 거의 5RPM 차량이고, 네, 압축비도 얼핏 제가 그때 스펙을 보니까 13대 1이 넘어가는 압축비, 고압축비 차량. 지금 도착한 지 좀 돼서 엔진이 거의 식었어요. 냉간 시동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전압을 항상 얘가 체크를 하더라고. 클러치를 잡지 않으면 시동이 안 걸리는 구조죠. 네, 클러치를 무조건 처음에 잡아야 된다고. 네. 지금 엔진 스타트 버튼이 빨간색이고, 네, 그 위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뭐,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버튼인데, 한 번도 써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스타일의 바이크에 크루즈 컨트롤이 있다는 것도 조금 신기하긴 하네요. 네. 네. 그리고 미러는 지금 이게 순정 미러인가요? 네, 전부 다 순정. 순정인데도 마치 사회품 같이 되게 디자인들이 예뻐요. 네. 기본적인 이 아이들링 사운드가 약간 V형 엔진 같기도 하고, 아니면 투스트로크 엔진의 옛날 그런 느낌도 좀 나고, 아이들링 상태만으로도 차가 굉장히 뭐랄까 파이팅 넘치는 차라는 느낌은 확연히 들어요. 잠깐만요, 스매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정 머플러인데도 데시벨이 적진 않은 것 같고,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레드존은 13,000부터 시작되고 맥시멈 RPM이 15,000이네요. 아, 소리 예술입니다. 그 피가 자글자글 끓어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첫 투어를 하고 나서, 네, 밤에 막 소리가 귀에서 맴돌아서, 아, 또 나가고 싶었습니다. 또 나가고 싶었습니다. 아, 키도 엄청 예뻐. 하여간 이 지금 이 키 뭉치 하나부터 부품들 하나하나가
정말 그냥 고급감, 그리고 뭔가 리미티드 에디션 이런 느낌들이 물씬 나네요. 자, 시동 한번 꺼보시겠어요? 엔진 스탑은 뭘로 눌러요? 이 왼쪽 버튼으로 스탑도 되고, 예? 네, 키로 돌려서 끌 수도 있고요. 약간 일본 차들이 이렇게 세로로 배치해 놓은 것들을 가로 버튼으로 배치를 해 놓고, 또 여기서 지금 밑에 거는 윙커 같은데 위에 거는 뭐예요? 위에는 모드를 조절하거나, 모드, 트랙션 모드? 네, 디스플레이를 약간 변경하는 그런 컨트롤이에요. 또 보면 앞쪽에 패싱 등이 있고, 비상등 스위치도 되게 특이하게 여기 앞쪽에 있어요, 그죠? 네, 비상등은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종전에 일반적인 그런 바이크들이 버튼 배치해 놓은 것들이랑은 조금씩 달리 해가지고 되게 작은 요소에서 디테일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죠? 나는 사실 네. 깜빡이 스위치가 조작감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아하. 클릭되는 느낌이 거의 없고, 네. 끌 때. 아, 클릭되는 네, 느낌이 없다. 뭉글뭉글 울리는 느낌.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이 가죽 스트랩이 연료 탱크를 딱 감싸고 있는 부분. 이런 게 진짜 익스테리어 부분에서 진짜 좀 멋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가 이게 알칸타라 체질인, 네. 스포츠카에 좀 고급 스포츠카 내장에 쓰이는 알칸타라. 그리고 일반 인조 가죽이겠죠? 그죠? 그렇겠죠. 예, 천연 가죽은 아닐 테고. 아, 여기 팬덤 스텝 하나하나도 예술입니다. 각인이 딱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풋스텝에 다 하나하나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고. 사이드 스탠드마저도 이게 예술적입니다. 딱 꺾여가지고. 근데 요게 저기 뭐야, 스탠드 확장 킷은 달기는 애매하게 생겼네요. 네, 일반적으로 생기지가 않아서. 네. 그리고 외형상 되게 특징적인 부분이 모노스윙암. 이쪽에는 비어있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기계적인 스펙은 네. F3랑 거의 동일하다. 그리고 디아블로 로소 코르사가 순정 타이어로 장착이 되어 있고, 이게 휠은 경량 휠인가요?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무튼 딱 봤을 때 휠도 경량 휠 같은 느낌이 들고요. 모튤이 원래 권장품인가요? 이 스티커가 원래 통으로 네, 채워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원래 붙어 있는 거? 네. 라디에이터도 이렇게 아래 위로 분리가 되어 있는 스타일. 듣기로는 듀카티를 타던 분들이 네? 열 때문에 MV 아구스타로 넘어오시면 네? 냉장고라는 표현을 하기도 한다더라고요. 저는 듀카티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타면서 어쨌든 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적나 보네요. 네. 굉장히 이런 뭐 헤드라이트 하나하나 요소요소가 다 되게 신경쓰고 디테일을 갖춘 바이크라는 느낌이 팍팍 드는데, 특히나 뭐 이런 뭐 브렘보 브레이크 캘리퍼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이렇게 안에를 딱 보면 이 클락션, 클락션은 그냥 일반 오토바이. 아이고, 앞에 이 슬라이더는 출고할 때 이제 장착을 하신 거겠고. 네, 딜러가. 딜러가. 예. 가드류는 이렇게 두 개씩 해준 거. 가드류 포크랑 프레임이랑 이렇게 두 개. 받은 거 이거 다예요? 네. 오토바이 얼마예요? 얼마짜린데? 1,400만 원.
3,400만 원짜리인데 주는 거 딸랑 두 개. 근데 원래는 여로우 머플러가 아, 예. 그 행사 요거 끼워주는데 슬립온. 네. 예. 그 구변비나 이런 거는 제외하고 이제 그 머플러만 네. 제공을 해주는데 저는 네. 딱히 이렇게 순정 머플러가 더 멋있어가지고 예. 그냥 순정으로 쓰고 그걸 포인트로 받았어요. 그 제공해주는 에로우가 검정색 무광 재질 네, 그건가요? 그게 만약에 그냥 개인적으로 구매해서 쓴다 그러면 프라이스 택이 얼마가 붙어 있어요? 그 듣기로는 420만원 정도? 420만원? 슬립온인데? 풀 시스템도 아니고 슬립온인데 420만원? 그러면 모르긴 해도 이 순정 파츠를 그냥 사려고 해도 그 정도 가격일 것 같아요. 여기 아이들링만 살짝 했는데 여기 촉촉하게 물기가 젖어 있네. 뭔가 완전 연소가 이루어진다는 뜻인가? 그럼 420km 타시면서 어디 한번 가보셨어요? 바이크로? 일단 출고해서 네. 좀 PPF 샵에 들렸던 게 처음 주행이었고. 아, 지금 필름 입혔어요? 네. 충주호 쪽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충주호. 거기가 적당히 와인딩이 섞여 있고 길이 좀 깨끗한 네. 쪽이니까. 충주호 들어갔을 때 가장 그 종전에 R9T를 타다가 얘를 타고 충주호를 들어갔을 때 좀 차이점이 있었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무게 중심이나 이런 거 말고 다른 부분에서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경험이 많지는 않아서 네. 풍부하진 않지만 이 코너를 돌 때 뭐 네. 제가 막 눕히거나 이런 거를 잘 네. 하지는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게 되게 제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고 느껴졌고 제가 어떻게 몸이나 무게를 옮기느냐에 따라서 이게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예리하게 특정 라인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자신감이 생겨서요. 근데 그런 이제 바이크들이 인풋을 넣었을 때 뻗대는 바이크가 있고 혹은 그 인풋보다 훨씬 더 많이 움직여주는 바이크가 있고 네. 혹은 그 인풋, 그 저기 라이더의 의도를 되게 충실하게 뭔가 앞장서서 리드해주는 듯한 느낌이 있고 네. 그렇게 세 갈래로 치면 마지막이란 얘기죠. 네. 뭔가 제가 느꼈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두 대밖에 안 타봤지만 네. 확실히 차이가 나왔습니다. 계속 라이더 보고 조금 더 해봐, 더 해봐, 네. 더 해봐. 더 내가 받쳐줄 수 있어. 이런 오토바이의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3,400만 원. 아. 이 윈드스크린 위에 붙어 있는 윙이라고 해야 되나요? 얘는 그냥 공기 역학적으로 뭔가 액세서리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거는 그 구입할 때 딜러분한테 여쭤봤는데 네. 요거 이제 그 들어오는 공기들을 좀 모아서 네. 여기도 위로 올려두게끔 하는 그런 용도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그게 작동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용도가 있는 거라고는 들었습니다. 네. 뭐 모르긴 해도 이 쪼가리 하나를 따로 산다면 이것도 뭐 한 2, 30만 원 할 것 같고 네. 좋기. 그리고 왠지 찾아보면 이것도 뭐 카본 재질이나 뭐 혹은 무광 알루미늄 재질로 똑같은 디자인의 제품을 어디선가 팔고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워낙 뭐 아구스타라는 브랜드 자체가 하이엔드이고 그리고 또 반면에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고급 바이크인 두카티 뭐 이런 것들에 비해서 레어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뭐 실물을 본 적이 많진 않은데 확실히 가까이서 이렇게 요소요소를 뜯어보니까 기계적인 조형미가 너무 좋은 것 같고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차체가 엄청 콤팩트합니다. 지금 같이 세워놓은 지구백 RS 카페가 뭐 준 리터급이긴 하지만 저게 기본적으로 조금 차체가 큰 차이기도 한데요. 뭐 아무리 상대적이라고 해도 슈퍼벨로체가 어마어마하게 콤팩트한 차 같아요. 예전에 400cc급 그런 차와 미들급 차의 그 중간 정도의 크기가 되는 것 같은데 포지션을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앉아봐도 괜찮겠습니까? 카메라 한번 잡아주시죠.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시트고가 800은 넘는 거죠?
800, 한 10에서 20,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키가 173인데, 뒤꿈치가 살짝 뜨고, 근데, 탱크 부위 쪽으로 여기가 이제 좁다 보니까, 발착지성이 곤란하거나 이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시트가 굉장히 콤팩트하고, 니그립도 한번 보겠습니다. 탱크 부위가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무릎이 여기 안에 쏙 들어가는 느낌이 있네요. 자세 자체는 뭐 어마어마하게 공격적이진 않은데 적당히 정경 자세가 나오고. 근데 막히는 구간에서 오래 타면 조금 피곤할 것 같아요. 그죠? 제공할까봐 엄청 무서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쁜 바이크 보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제 길들이기 끝내기 전에 거의 겨울 시즌이 와버릴 것 같아요. 겨울에 잘 안 타실 거잖아, 그죠? 네. 그러면 다음에 봄이 왔을 때 혹은 뭐 12월 달에 혹여나 되게 따뜻한 날이 있을 때 같이 라이딩 할 기회가 된다면 주행하는 장면도 한번 담아보고 싶고요. 네. 무엇보다 안전운전 하시고 정말 즐거운 라이딩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ilo. 신체 스펙은 투어러에